네,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서울입니다. 서울 강동구 강일동 미사강변 도시의 중심에 오분조리 1인 창업의 대명사 젠틀닭 서울 강일점이 오픈했습니다. 서울 강일점은 주변으로 강동 리버스트 4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를 비롯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미사강변 리뷰브 자이, 미사강변 도시 베라체, 미사강변 리버 스위트 칸타빌, 미사강변 리슈빌 등 38,000 대단지 아파트로 구성된 미사강변 도시 중심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젠틀닭 강일점은 점주님께서 에바 돈가스를 동시에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젠틀닭과 에바 돈가스가 공용 홀을 이용하고 있고, 주방 또한 젠틀닭과 에바 돈가스가 같은 튀김 요리를 판매하기에 주방 하나를 공유하고 있죠. 같은 튀김 요리를 판매하는 젠틀닭과 에바 돈가스 콜라보 매장, 젠틀닭 서울 강일점. 매장은 어떤 모습일지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출입문은 각각 만들어져 있지만 대형 홀은 같이 쓰고 있죠. 입구에는 키오스크가 주문과 계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면의 주방 또한 젠틀닭 에바 돈가스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문과 계산은 키오스크가 국, 밥, 반찬과 수저 등은 셀프 코너에서 손님들이 셀프로 이용하고 있기에 점주님께서는 인력난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서울 강일점과 같이 메인 메뉴가 튀김 요리일 때는 닭강정 옛날 통닭 브랜드 젠틀닭을 샵인샵 혹은 콜라보로 오픈을 하면 매출은 증대되고 월세와 인건비는 고정되어 제한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젠틀닭에 좋은 소식이 있죠. 젠틀닭을 런칭한 먹거리 브라더스에서 빙수 전문점 빙수당을 런칭했습니다. 현재 부산 대점을 시작으로 김해 유라점, 울산 남구점이 오픈되어 성업 중에 있습니다. 한국식 빙수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100여 년전 개화기 시절의 빙수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한 한국식 빙수 K 디저트 브랜드 빙수당. 그 시절 뜨거운 여름 빙수를 처음으로 맛보았던 경성 사람들이 느꼈을 놀라운 감동과 설레임을 빙수당이 다시 한번 재현한다고 합니다. 현재 빙수당 4호점 창원중앙점이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하는 대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젠틀닭 빙수당 등 유인 창업 혹은 무인 카페, 스터디 카페, 셀프 스튜디오 등 무인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목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젠틀닭의 이동훈이었고요. 남은 영상 천천히 즐겨보시죠.
my heart. Now I'm falling fast and my world's expanding. Feels like love, even though we're kinda nervous. Together we'll be strong. I don't know for sure, all I know. It feels like love. This feels like the sweetest breath of.